안녕하세요. 저는 꿈터 작은 도서관의 꿈터 지킴이 김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꿈터 작은 도서관은요, 주민 성장 지원 센터로 좋은 책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른 동아리도 있고요. 아이들 동아리도 있어서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삶을 꾸려나갈 건지 서로 의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셔서 언제든지 책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네, 오늘은 성북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가 만든 갑두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분야는요, 바로 그림책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림도 생각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이 짧은 책? 예, 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은요, 보면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책이기도 하면서 그림만 봐도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아주 신비롭고 멋진 책입니다. 이 신비롭고 멋진 책 세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오래전에 줄 끌러 출판됐던 책을 그림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분은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이현주 선생님입니다. 자, 이 책입니다. 알게 뭐야라는 책인데요. 먼저 작가분을 소개하면요, 이현주 선생님은 이 암흑애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웃음의 총, 그 다음에 바보 온달, 살구꽃 이야기 같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 보면요, 아주 고약한 동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쯤에 썼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아마 이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 알게 뭐야? 근데 이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곱게 뻗은 길로 똑같이 생긴 자동차 두 대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 둘 다 짐차인데 똑같이 두꺼운 부대종이로 싼 것들을 뒤에 잔뜩 싣고 있었지.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차가 아니었어. 앞에 가는 차는 밀가루를 실었고 뒤에 가는 차는 시멘트를 실었거든. 그런데 밀가루 차 운전자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어. 그렇지만 운전을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넣을 수 없잖아. 그래서 차를 세우고 길가로 내려섰지. 뒤에 달리던 시멘트차 운전자는 앞에 가던 차가 길을 막고 섰기 때문에 자기도 차를 멈추었어. 차를 멈추고 밖을 내다보니 앞차 운전자가 길가에 서서 막 오줌을 두려고 하지 뭐야. 자, 이것처럼요, 두 운전자는 똑같게 내려서 오줌을 눕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앞에 가던 차는 분명히 자기가 앞에 갔는데 뒤에 있고요. 뒤에 가던 운전자는 분명히 뒤에 있는데 자기가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어머나, 차를 바꿔 탔던 거죠. 근데 이 운전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차를 다시 바꿔 타지 않고요, 알게 뭐야 하면서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책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알게 뭐야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알게 뭐야는요, 신기하게 전염병처럼 번져요. 지금의 우리처럼요. 쉽게 하는 말이지만은 남긴 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죠. 왜냐면 누구나 다 알게 뭐야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어쩌면 알게 뭐야 하고 우리가 버려줬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은 매번 읽을 때마다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책이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읽으면서도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알게 뭐야 라고 책을 소개하면서 알게 뭐야? 내일인가? 예,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요, 숀텐 글 그림이고요.
제목은 빨간 나무입니다. 이거는 풀빛에서 만든 나무인데요. 이 작가는요, 1974년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주 프리멘틀에서 나고 자라셨고요. 혼자 그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16살 때부터 공포소설이나 공상과학에 삽화를 그리셨는데요. 이분이 그 1992년에 국제미래출판미술가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쓰고 그린 작품은 제가 읽어드리는 빨간 나무와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들, 그 다음에 도착, 여름의 규칙 등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밝은 색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쓸쓸하고 왠지 외로워 보이는 그런 표지의 글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게 보이시죠? 여기 빨간, 예, 단풍잎 같기도 한 요 빨간 나뭇잎이 보입니다. 자, 빨간 나뭇잎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장면을 보면요,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런 메가폰 같은 데다가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의 말은 밑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퍼지지 않고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죠. 자,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말들은 앞의 장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계가 하나 커다랗게 있는데 시계 가운데 부분에 빨간 나뭇잎이 보이고요. 그 위에는 새 알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는 여기에 또 보이죠.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죠. 오늘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그리고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거.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제일 힘든 게요, 도서관에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멍청하게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막 찾다가 하다 보니까 정말 과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도서관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막 겹치는 것처럼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확 몰려오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불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책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 그림 그림에 이 빨간 나뭇잎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빨간 나무 이 책을 만나시면은 그 빨간 잎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중에 나오냐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가 끝나가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득 바로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나무가 자라나고 있거든요.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혼자 있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그나마 용기를 얻고, 와, 내가 그래도 도서관을 잘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빨간 나무에 나오는 빨간 나무처럼 이 도서관을 지나갔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돼서 다시 찾아오는 거였어요. 저를 기억해주고 여기 와서 자기가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만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희망이 없구나,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구나, 이 안에서도 우리는 아주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배워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왠지 우울하고 쓸쓸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책에 있는 빨간 나뭇잎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우리 가까운 곳에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세 번째 책은요, 사실은 제가 아주 우연히 만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이 책은 곁에 두고 계속 읽는 책입니다. 제가 조금 고민될 때, 그리고 뭘 해야 될지 하고 다시 이렇게 중간에 결정해야 될 때 만나는 책인데요. 사실은 제가 도서관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회사에서도 그만둬 라고 얘기하면 나는 뭘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운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고민하면서 내가 뭘 잘하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좋아하는 건 하나 있었어요. 책 읽는 거. 그래서 우연히 어린이 책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교보문고에 자주 가면서 이 그림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건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인데요. 사실은 이 책은 저희 엄마하고 같이 읽었어요. 제가 읽고 엄마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 나눈 유일한 책이기도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작가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작가십니다. 모모를 지은 미하엘 엔데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요. 그림은 프리드리히 헤헬만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 베틀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남독일 가르미시 파르텐키르헨에서 태어났고요. 그 세계 2차 대전 때 발도르프 스쿨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치의 눈을 피해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후에는 연극 배우도 하셨고요. 연극 평론가, 연극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셔서 아마 이런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이라는 책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 독일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 기관차 대여행을 내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모모도 유명하지만 끝없는 이야기를 내면서 세계 문학계의 별이 됐다고 합니다. 1995년에 65세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요. 너무 좀 아쉬운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문장 문장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글을 읽고 있으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오피리아입니다. 이 오피리아 할머니는요, 엄마 아빠가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연극 배우긴 해요. 근데 무대에서는 연극 배우가 아니라 그 연극 배우들이 대사를 할 때 잊어버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가 뒤에서 그 대사를 쳐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극장이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점점 나이를 먹게 되죠. 그리고 이 할머니한테 그림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그림자들은요, 외로움, 쓸쓸함, 그 다음에 아픔 같은 그림자들이 점점 찾아와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그림자를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그림자극을 만드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피리아 그림자 극장이라는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서 멋지게 연극 배우이면서 감독이면서 연출 이런 역할까지 하면서 다니게 되죠. 방방곡곡을. 그리고 이 할머니는 나중에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림자를 맞이하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얘기하죠. 이 할머니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림자 극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책을 만나면서 도서관을 꿈꾸는 시발점에서 이 책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던 것을 모두 정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맞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나의 주변을 정리해야 될지 그 점을 보시면서 저하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엄마를 많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권의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게 뭐야, 그 다음에 빨간 나무,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 이렇게 세 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무척 많습니다. 나태주 씨의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주변 그림책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도서관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그림책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상대를 선택하시라고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요. 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하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그림책을 만나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